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고 이 피조세계도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도 존재하지만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를 합쳐서 천주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인생의 근본 의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 무형세계를 알지 못하고서는 유형세계를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무형세계는 주체의 세계요, 유형세계는 대상의 세계로서 우리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영인체로서 무형세계에 가서 영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영인체가 존재합니다. 영인체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도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육신과 그 영인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을 보면 육신은 육심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육심이란 그 육체로 하여금 생존, 번식, 보호 등을 위한 그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 부분을 말합니다. 그 육심은 의식주 성을 추구합니다. 곧 배고프면 먹고 싶은 마음, 또 졸리면 자고 싶은 마음 등은 이 육심으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육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성의 영양소인 빛과 공기, 그리고 음성의 영양소인 물과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영인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인체는 육신의 주체로서 육신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감으로만 감득되며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고 그 천사 및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무형실체로서의 실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영인체로서 무형세계에서 영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로 되어 있습니다. 생심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그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생심은 진선미애를 추구합니다. 진리, 선, 아름다움, 사랑 이런 것들은 육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심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인체가 성장하는 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소를 받음으로써 성장을 하게 됩니다. 생소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이 빛과 공기 그리고 물과 음식물만을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런 것들을 잘 섭취를 해도 마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육신의 건강은 금방 나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인체로부터 육신에게 어떠한 요소를 끊임없이 돌려주고 있는데 그 육신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인체에서 육신으로 돌려주는 요소를 우리는 생명요소라고 합니다. 인간이 무한한 기쁨을 느끼고 힘을 얻음으로써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을 치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영인체로 하여금 육신에게 이 생명요소를 돌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영인체도 그 성장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소와 더불어서 육신으로부터는 어떠한 요소를 받아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생력요소라고 합니다.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할 때는 마음이 기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지나갈 때
내가 만 원짜리 한 장을 주게 되면 물론 손해는 보지만 마음이 기쁩니다. 그것은 그 육신의 행동에 반응해서 생기는 그 생력 요소가 영인체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영인체의 성장은 육신 생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부터 오는 그 생력 요소를 받을 때 영인체는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의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해서 완성을 하는데 이 영인체도 창조 원리에 의한 질서적인 3단계의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소생기의 영인체를 영영체라고 하고 장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하며 완성기의 영인체를 생령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령체를 이루게 되면 무형세계의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느끼고 또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이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그 영인체를 영영체급만큼 성장시켰다면 우리는 어두운 무용세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체급만큼 성장시켰다면 우리는 중간연계밖에는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체로서 완성을 시키게 된다면 그 영인체는 발광체가 되어서 무용세계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얼만큼 선한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인체의 그 급에 맞는 연계를 스스로 찾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생활에서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은 위하는 삶을 통해서 참사랑의 인격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4대 사랑권을 채울함으로써 참가정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4대 사랑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을 그 가정에서 온전히 채울함으로써 천국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영인체도 무용세계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세계에서 우리는 10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한평생을 고생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천상세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을 잘 짓기 위해 우리는 지상에서 영인체를 살찌우고 완성시키는데 무엇보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간을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불행으로 이끌고 있는 사탄의 정체와 그 죄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